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이재명이 답답하다는 프레임을 여론몰이들을 좀 하고 있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댓글 부대들이. 이재명이 좀 답답해지긴 했죠. 이재명이 연금 개혁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과 영수회담 개최 용의가 있다. 이런 거 보고 답답해졌대. 지난 수년간 혹독한 담금질을 통해 쌈딱기질의 투쟁력을 너무 많이 빼버렸어. 다소 밋밋해지면서 답답해진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이재명이 시원시원한 개혁만을 해왔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예전부터 지지해왔던 사람은 아니야. 이재명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계속해서 이뤄왔던 업적들만 보고 이재명이 무진장하게 막 투명하게 개혁적으로 칼질을 하고 칼을 휘두르면서 다 조지는 이런 개혁파라고 착각들 하고 있어. 이재명은 그런 무식한 칼잡이가 아니야. 이재명은 지금까지 역대 정치인들이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던 어려운 사안들을 다 오랜 기간 준비를 하고 빌드업을 하고 또 협상을 하고 회유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 이뤄낸단 말이야. 결과로만 보면은 시원시원해 보이지만 그 과정은 상당히 시간이 걸려. 이재명은 반발 없이 상대편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개혁을 하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결과는 꼭 달성해내 만들어내. 성남시에 있던 모란시장 있잖아. 전국 개고기의 도소매 메카 어떤 모란시장. 이거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였어.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도 좀 허무하신 분들도 있고 생업이다 보니까 수십 년간 이걸로 먹고 살던 분이라서 요거 지킨다고 난리 치는 분들이라서 못 건드렸어. 그 어떤 정치인도 지방자치단체장도. 근데 이건 혐오시설이고 없어져야 하는 건 사실이니까 이재명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 가서 상담하고 설득하고 우리가 성남시 세금으로 정말 좋은 가게 다른 업종을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겠다 계속해서 설득시키고 빌드업해서 철거를 아주 평화롭게 이뤄낸다고. 경기도 계곡 불법 시설물도 아무도 못 건드리던 일이었는데 왜냐면 지지율 떨어지고 쓸데없이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우리 서민들 시민들한테 쾌적한 계곡 환경을 돌려드리고 싶다. 요걸로 차곡차곡 빌드업해서 가서 간담회도 열고 설득도 하고 당근도 주고 이러면서 평화적으로 그걸 다 철거해냈다고. 그런 차곡차곡 빌드업을 해서 결과를 이뤄내는 게 이재명의 개혁 스타일이야. 눈앞에서 칼질하겠다고 쌍욕하고 막 이런 개혁 스타일이라고 믿고 있는 거는 이재명을 아직 잘 모르는 지지자들이에요. 이재명이 답답해진 적 없어. 이재명은 결과로 승부하는 사람이야. 공약 이행률로. 압도적 의석수지만 한땀 한땀 국진당 애들 반격할 기회 주어가면서 하는 건가 싶고 그 많은 인원으로 언론개혁 검찰개혁 탄핵을 순서 지켜가며 할 생각인가 싶고 국짐은 좋겠네 민주당이 순둥이라서 이렇게 슬슬 여론몰이 시작하는 거야. 이재명 답답하다. 고구마 프레임 만들기. 이게 누구의 지령이 있었길래 이러겠어. 또 문재인의 지령이 있었잖아. 올해도 고구마와 목화를 심었습니다. 이재명을 고구마화하라. 자기한테 고구마라고 답답하다고 씌웠던 불명예 오욕을 덮어씌우고 담가버리고 싶다. 고구마를 땅에 묻어라. 이재명 고구마화하라는 지령이 내려왔잖아. 이런 SNS로 신천지 댓글 부대들이 아주 교활하게 이제 스무스하게 시작을 하고 있어. 이재명 답답하다. 근데 이거 조만간 쇽 들어갈 거야. 22대 국회 개원되면 이재명이 조진다고. 시원시원한 개혁할 수 있어. 이재명 국민의힘과 윤석열 압박하는 개혁 법안들 특검들 계속 밀어붙이면서 이제는 친명 세력들이 많아졌거든. 민주당 내 22대 국회의원들은 다르거든. 근데 많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답답해하는 게 있어. 왜 문재인을 손절하지 못하나. 우리 재명이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은 왜 이 문재인 친문 수박들을 강력하게 처단하거나 아니면 손절을 못하나. 우리 마음은 확실하게 선긋기 하고 손절을 하고 싶잖아. 이재명은 안 그러고 싶겠냐. 이재명은 천재 전략가라서 손절을 안 하고 내색을 안 하고 그런 거야. 영화 대부의 명언이 있어.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이재명은 자기 죽이라는 애를 더 화난 얼굴로 내색도 안 하고 더 자기 편인 척하고 챙긴다고. 이게 환장한 노릇이야. 이재명을 죽이려는 애들은 이재명을 그냥 아작내고 싶은데 내색 안 하고 자꾸 웃는 얼굴로 우리 같은 팬이잖아 자꾸 이렇게 다가와. 그러면 환장할 노릇이라고. 야 강아지가 계속 나한테 막 좋다고 꼬리 흔들면서 다가오면은 이 자식 싫은데 나 개 싫은데 그래도 죽이질 못한다고. 이재명은 때를 보고 있는 거야. 아직 얘네들을 뒤집어 엎을 때가 아니라고 본 거지.